자, 이번에 우리 김나영 선생님 뭐 스스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구절판 할래요. 우째하려고. 네, 그 생각을 했는데 좀 후회했죠. 손이 많이 갑니다. 구절판을 하려면은 아홉 가지가 이게 들어가는 게 구절판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래 되거든요. 그게 전병에 싸서 먹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이거 구절판이에요. 자, 여기 구절판을 보면은 체질을 좀 고려해서 했다, 그죠? 보니까 화금체질 거예요. 여기 전병부터 색깔이 달라요. 치자물을 해서 네. 거기다가 밀가루 해서 밀전병을 만들었고요. 네. 먼저 균을 넣어서 하루 정도 놔둬놨다 하니까 훨씬 부드럽고 예. 잘 되고, 아, 예. 치자물을 예, 가지고 이렇게 했네, 그죠? 치자물에. 얘는 기다림에 좀 지쳐갖고 약간 말랐습니다, 그죠? 뭐, 괜찮습니다. 고기는 그럼, 네,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넣어서 넣고, 예. 제가 몸이 차서 생강 조청을 항상 집에 하고 있어서 예. 육고기를 할 때는 잡내를 없앨 때는 네. 생강을 많이 이용해서 예. 설탕 대신에 네. 다 생강 조청으로 네, 넣고요. 양념을 해서 하루 재워뒀다가 아침에 구웠습니다. 예. 아, 여기 보니까 목이버섯도 들어가고요. 여기 은행도 들어가고, 오는 오이? 예, 오이 오이 들어가고, 당근. 요렇게 이제 당근 들어가고 해서, 화금 체질에 맞췄고요. 우리 꼬맹이들 화금 체질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아하겠네. 이미 이제 지 체질들을 알고 맞춰서 찾아 먹죠. 예.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화려한 거잖아. 아, 그러면 요 소스는? 소스는 예. 겨자 소스에 그냥 바나나 발효액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고 수제 요구르트, 저의 네네. 유인균 수제 요구르트도 조금 섞었고 예. 아로니아 식초랑 감식초랑 섞어서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좀톡 쏘는 맛을 넣었습니다. 겨자 예, 톡 소스라서. 쏩니다. 아, 사실 이제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제 손이 많이 가요. 만든 데도 손이 가고 먹는 사람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죠? 이렇게 예, 많이 넣으면은 또 먹기 힘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자, 요거 제가 손대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뻐서 그냥 놔놓고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은행 하나를 넣고 요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병에 샀다 생각을 하고 구절파는 우리 한국 음식의 정말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죠? 그 은행은 왜 넣었을까? 그냥 색깔을 내서 맞추기 아, 위해서. 해보려고. 사실 요것도 목, 그죠? 화, 토, 금, 수. 요렇게 맞춰가지고 하셨는데요. 구절판도 아주 매력있게 잘하세요. 은행을 또 씹는 맛도 있고요. 그냥 모양을 예. 좀 동글동글하게. 예, 줘가지고 했고. 치자를 가지고 전병을 만들었고. 아, 부추 부추, 전병을 했다, 부추 그죠? 전병, 예. 그러니까, 소고기, 시금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참기름, 뭔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부추를 가지고 했고요. 예, 보니까 이제 자기 체질이 수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는 여기 손이 따스하게 정성이 좀더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네, 소고기를 소고기하고, 넣으셨네, 그죠? 소고기를 넣고, 황백지단은, 예, 참, 이렇게 색깔, 요 황백지단도 노란 거는, 예, 그, 평으로 치거든요. 하얀 거는 이제 냉으로 치고, 이렇게, 이러는데, 요거는 인삼이 인삼이, 있네요. 인삼. 아, 인삼을 넣어가지고 하셨고, 요것도 이제 아홉 번 돌리는데, 이거 표고버섯인 것 같아요. 네, 표고버섯. 표고버섯 넣고, 말려서, 불려서, 그다음에 양념에 졸여서 먹었습니다. 그 구웠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뭐 유인균 넣어가지고 볶고 이렇게 하시나. 다 하루 재워놨다가, 요 소스는 또, 아 저희가, 같은 같이 그냥, 소스는 예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고요. 자 요거를 사실 요거는 제가 손대기 싫은데 한장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해요. 겨자를 네, 매콤하고.
달콤해요 또. 바나나, 예, 예. 그 하루를 숙성했어요. 예, 아 이것도 숙성하셨어요. 예, 하루 놔뒀다가. 아 이제는 이제 뭐 거의 이제 달인이 돼가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 발효의 달인, 거의 뭐 어떤 거든지 예. 충분히 발효해서 발효 구슬판도 만들 수 있어요. 발효된 거, 이거 살짝 조금씩 발효해가지고 소화 잘 되게. 예. 뭐 해보시면서 우리 나영 씨 뭐 해보시면서. 뭐 좀 권하고 싶은 거 이런 거가 없었을까요? 사람들한테 체질에 수체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인삼, 생강, 뭐 생강을 이번 주 일요일이 정말 외출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한파가 심했는데 예. 제가 약간 몸이 싸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와서 생강 평강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네. 하루 자고 이러니까 그 다음 날 멀쩡 아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멀쩡해지더라고요. 예, 몸이 쌓은 게 몸을 열을 비위를 확실히 따뜻하게 데워주는 예 비위를 같습니다. 데워주니까 중간에 예. 아래 위로 소통을 잘하게 예, 해줬어요. 몸이 따뜻해지면 되겠어요. 아 오늘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멋진 작품 당연히 합격돼야 되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